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성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성 키우기 이거 진짜 엄청나게 오랜만에 하죠. 예. 요번에, 이것도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가지고 무슨 대포가 추가됐대요. 자, 일단은 오랜만에 이제 또 골드 받고 시즌 참가. 보석 받고, 그 다음에 또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와, 아직까지도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은, 게임 안 하는 사람들 일단 강퇴해야겠다. 추방! 자, 일단 모든 인원 전부 다 추방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남겨놨어요. 자, 그리고 길드 비밀번호 또 바꾸겠습니다. 오늘 녹화 날짜가 2017년 12월 4일이니까 비밀번호는 2017-1204 이렇게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무빙 길드. 예. 자, 뭐 일단 그렇고 그 이제 새로운 유닛들 한번 써봐야죠. 이제 마을 아처 대신에 와 타운캐는 뭔데? 50%의 스플래시 데미지를 추가로 입힙니다. 식민지 캐슬을 공격할 때 500%의 피해를 입힌다고? 와! 와, 이 개쩐다. 와, 이거 와, 이거 뭐야? 에? 와, 잠깐만, 이거를 두 개나 할수 있어, 심지어. 에이, 이게 사기 아닌가요? 식민지 캐슬을 공격할 때 500%. 에이, 와, 너무 대박 아니야? 잠깐만. 일단은 새로운, 영웅은 등장을 안한것 같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바로, 그냥 식민지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몰라. 깰수 있을지도 몰라.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500%? 설마 깨나? 과연? 저도 모르거든요. 자, 일단은 이거 다 소환하고, 이거 쓰고, 이것도 쓰고. 근데 벌써 피가 깎이려고 하지? 잠깐만. 벌써 죽을라 하는데요? 띡띡띡띡띡 다 소환하고. 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지? 내 예상이랑 다른데? 피가 팍팍팍 깎일 줄 알았더니, 제 예상과는 좀 살짝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피를 깎고 있긴 하고 있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처 이제 공격,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예, 좀 많이 해줘야겠네. 그래야지 이제 성능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이 상태면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 이거 딱 봐도 못 깼네. 마나 딸려갖고. 그래도 일단 반피는 까긴 깠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잠깐만, 설마? 설마 깨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이거 체력 근데 한 번, 쿨타임 한번더 돌면 깰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장담을 못 하겠는데. 와, 조금씩 피를 까고 있긴 하거든요? 잘 버텨주면서. 회복 돌았다. 쿨타임 돌았고, 바로 회복 써주죠. 오케이. 와, 이거 버티나, 설마? 지금 마나 또 딸리거든요? 와, 이피 조금씩 까긴 하는데? 와, 이, 뭐야? 깨는 거 아니야? 잠깐만! 오오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쿨탱이 한번더 돌아야 될것 같은데? 아, 제발! 아, 제발! 와, 이거 진짜 아깝네. 와. 와, 이거 너무 아까웠다,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자, 일단은 타워 업그레이드. 오케이. 바로 띡띡띡. 와, 라이트닝 캐슬 공격력이 13,000이에요. 와. 이걸로 한번 웨이브 진행 한번 해볼까요? 웨이브 진행할 땐 어떨려나? 일단은, 공중 공격은, 예, 못하네요. 아, 지금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네. 근데 중요한 건 나쁘지도 않아요. 예, 그냥 이제, 보통이다, 보통. 평타. 레드 드래곤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레드 드래곤! 강금! 아이, 강금 안 되네, 이거는. 이건 뭐 그냥 잡았죠, 이 정도면은. 오케이, 잡아버렸구.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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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이 파란 색깔 아이템은 지금 등급이 뭐지? 뭐 일단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하나. 아, A구나, A. 어, 뭐야. 나 왜 상자가 3개 있어. 이상한 상자. 뭐야. 상자가 3개 있네요. 이거 열어야겠네. 어? 뭐야. 확인. 과연? 과연? 난 돈이 좋아. 와. 오케이. 돈 좋았구. 와, 이거 다이아 이거 17개? 오케이. 이것도 인정. 자, 과연? 이것만 걸리지 마라. 아! 아, 이거 걸리지 말라니까. 아, 제가 예전에 자동전투를 현질을 해갖고 지금 자동전투가 181시간이나 있어요. 그래갖고 저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뭐 일단 얻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보니까 매드 자이언트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좋았었나? 잠깐만, 900%의 데미지를 입힌다고? 자이언트가 이렇게 좋았었나요? 그러면은 잠깐만, 제우스 너 뭐야? 어? 너 뭐냐고. 제우스 좀 좋네. 그러면은 너 뭐야 엘리자베스. 다섯 마리 적에게 700% 데미지? 어, 좋네. 뭐 다 좋냐? 제우스 너 빠져. 잠깐만, 제우스를 자이언트로 바꿔야겠네. 자이언트가 생각보다 좋네요. 자, 자이언트로 요렇게 갈아껴고 레벨업 요렇게 또 해줘야지. 띡띡띡띡띡. 오케이, 좋았다. 자이언트한테 못 낄만한 게 없나요? 뭐 딱히. 예, 쓸만한 거는 없다. 아니야, 제우스 너 뭐 갖고 있어? 뭐야, 너 귀걸이 데미지 30? 벗어! 너 뭐야 이건 또. 아, 망치구나. 매드 자이언트한테 아까 그 반지를 껴줍시다. 자,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 무한웨이브 또 한 판 해줘야죠. 이건 진짜 할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 요번에는 과연 몇 점 갈 것인지. 아,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일단 종료하고. 지금 자이언트가 전직을 끝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이아가 몇 개 필요하지? 보면은 뭐야, 20개 20개 필요하니까 빠르게 그러면은 20개 모으고 그러고서는 이제 무한 웨이브 한판 돌아야겠네. 그게 좋겠죠? 그러면은 빠르게 보석 20개 모으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좀 있으면은 보석 20개를 드디어 모으네요. 오케이, 보석 20개 모았고 그냥 바로다가 뭐 어디 갔어, 전직 해버렸구. 그동안에 또 돈이 쌓여갖고 이걸로 또 업그레이드 한번 해줘야죠. 돈이 부족해. 오케이, 전직 능력이 20초간 소환하는 건데 그 전권은 뭐야, 20초간? 아, 이건 한 마리고. 아, 이건 두 마리 한 번에. 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전직도 했겠다. 바로 그냥 무한웨이브. 오아잉. 오케이, 한번 또 오지게 한번 가봐야죠. 이거 과연 이번에는 데미지 제 예상으로는 한 8천만 데미지? 그 정도까지는 넣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컨트롤을 잘 해야죠. 오케이, 이제 2천만 데미지 이렇게 넘었는데 와, 이거 지금 보니까 이 새로운 대포가 생각보다 쓸만하네요. 이게 스플래시 데미지까지 입어가지고 몬스터가 이렇게 많이 오면은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에 좀 빨리 죽어요. 예, 스플래시 데미지라 좋네. 이제 3천만 데미지 돌파했는데 이제 슬슬 좀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땅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공중이 좀 살짝 문제예요. 공중이 되게 엄청 세거든요. 자, 이제 데미지 엄청 팍팍 올라가죠. 좀 있으면 벌써 4천만 데미지예요. 일단은 아직까지도 안전하네 아직까진.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직 회복 쓰면 안 돼. 거인 한번 소환할까요? 와, 네 마리씩 나오네. 거인이 네 마리씩 나오는데요? 잠깐만, 이거 뭐야, 뭔데? Why? 회복 한번 쓸게요 그냥. 그렇지, 일단 어떻게든 버텨. 좋아. 자, 거인 하나 더 소환하고. 와, 여기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8천만 데미지 갑시다. 이거 공중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거인 하나 소환했고. 와, 거인이 네 마리씩 나오니까 잠깐만 공중 헤이 맨. 아, 7300만. 와, 이거 어렵네.
아, 옛날에 1억 데미지 넣은 것 같았는데? 너 어떻게 했더라? 아,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인이 4마리씩 나와요. 왜 그러는 거지? 잠깐만, 이거 보물 능력인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떤 능력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민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요번에는 진짜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발. 이건가? 아, 뭐야? 자, 다시. 이거다. 그렇지. 자, 바로 한번 가봅시다. 요번에는 진짜 깨자, 제발. 와, 거인 4마리 이거. 사기네 사기 그냥 상사기네 상사기 어? 와 거인 4마리 이걸로 이제 저기 붙으면은 거인 엄청 세거든요? 거인이 900% 데미지이기 때문에 난리 났다 와 데미지 와 거인이 아니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다 뒤에서 때리냐? 잠깐만 와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데미지 꽤 많이 넣었거든요? 와 이 거인이 진짜 좋네 와 아 죽었어요 못 깨네 저 도대체 언제쯤 깰 수 있으려나 아니 잠깐만 아니 못 깨는 걸 본 적이 없어 이거 어? 그러면은 지옥을 가서 한번 해봐야지 지옥은 제일 약한 게 몇 점이지? 지금 지옥 제일 약한 게 2900인 것 같거든요?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와 이거는 진짜 막상 막하예요 누가 이길지 몰라 와 자 일단 피 회복 한번 해주고 오? 깨는 건가? 거인 소환 잠깐만 신중하게 어? 제발 아 거인 아 제발 마나가 부족합니다 마나가 부족합니다 제발 좀만 얼마 안 남았잖아 깼다 그렇지 야 오졌다 자 일단 지옥 하나 먹었습니다 마을 아처 공격력 1.5% 증가 와 대박이다 간만에 이거 하나 먹었네 와 자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 키우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타운 캐논 생각보다 좋네요 예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에 상당히 좋다 라는 거죠 성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